안녕하세요. HR그룹 올리입니다. 택배기사님들은 배송을 하시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주정차 딱지를 끊기는 경우가 있죠. 쿠팡 퀵플렉스 기사님들은 주정차 딱지가 끊겼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설명해드리는 내용은 기사님이 배송 중에 일어난 주정차 단속일 경우 가능하고 내가 배송하는 구역이 아닌 지원을 갔을 경우는 지원을 했다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번호판이 배 번호판이어야 합니다. 흰색 번호판은 안 됩니다. 자, 이제 만약에 내가 배송 중에 부득이하게 주정차 과태료가 끊겼다 라고 하신다면 일단 기사님의 신분증과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사진을 찍어서 내가 소속된 회사에 보냅니다. 저희 HR그룹 기사님들의 경우엔 HR 정산 채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면 소속된 회사에서 쿠팡 CLS에 소명자료를 요청해서 받게 되고 받은 소명자료를 다시 기사님께 전달합니다. 소명자료를 받은 기사님은 의견 진술서를 작성하여 소명자료와 함께 과태료 고지서에 적혀있는 구청으로 가서 제출하시면 끝! 다시 한번 간단하게 쿠팡 퀵플렉스 기사님 입장에서 설명해드리면 배송 중에 주정차 과태료가 끊겼다고 하면 기사님의 신분증과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사진을 찍어 내가 소속된 회사에 보낸 후 기다렸다가 소명자료를 받아 의견 진술서를 작성하여 과태료 고지서에 적혀있는 구청으로 가서 소명자료를 제출하시면 끝입니다. 간단하죠? 여기서 저희 HR그룹 같은 경우엔 정산 채널로 간단하게 보내면 되지만 HR그룹이 아닌 타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기사님들은 해당 업체에 따로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쿠팡 퀵플렉스 택배기사님들이 배송 중에 주정차 위반 딱지가 끊겼을 경우 대처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 HR그룹 올리였습니다.